안녕하세요, 해프로입니다. 어느덧 2018년이 지나가고요, 2019년이 다가옵니다. 새해 계획은 모두 세우셨나요? 골프를 처음 시작해봐야겠다. 100개를 꼭 깨야겠다. 80대 초반만 치자. 뭐 싱글을 쳐야겠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2019년에는 골프 룰이 새롭게 바뀝니다. 근데 이쯤 되면은 골프 룰을 누가, 왜, 그리고 언제 바꾸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골프 룰은요, 영국 왕실 골프협회인 RNA와 미국 골프협회인 USGA에서 권장을 합니다. 처음으로 전 세계에 통용되는 골프 룰은요, 1952년에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부터 골프의 현대화를 위해 전 세계 골퍼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고, 2년마다 규칙집을 제정하고요, 4년마다 골프 룰을 확 바꿉니다. 다가오는 2019년이 4년마다 룰이 바뀌는 해인 거죠. 이제 2019년에 골프 룰이 새롭게 바뀌는 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사실 2017년부터 이제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2018년도에 완벽하게 이제 규칙을 정하고 책으로 만들고 교육을 시키고 2019년부터 딱 적용이 되게 하는 건데요. 룰스 오브 골프라는 골프 규칙집을 발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대한골프협회가 그걸 또 번역하고 배포하고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길면 6시간도 걸리는 골프 경기가 너무 지루하다라는 의견이 들어오니까 이번에는 경기의 속도를 빠르게 할수 있는 진행에 도움이 되는 골프룰을 대거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에는 어떻게 골프룰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2019년에 바뀌는 골프룰을 크게 나눠보면은요. 첫 번째는 플레이 중인 공. 두 번째는 난감한 상황에서 구제를 받는 방법. 세 번째는 경기 진행 속도를 빨라지기 위해서 추가한 룰.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플레이 중인 공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옛날에는 막 공을 쳤다가 공을 건드리면 벌타가 있었어요. 플레이하고 있는 도중에 공은 살아있는 공이기 때문에 실수로라도 건드리면 친 걸로 타수를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벌타가 없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퍼팅 그린에서요. 마크를 하다가 실수로 공을 건드렸다. 이거는 이제부터는 벌타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움직이고 있는 공을 실수가 아니라 100% 이거 누가 봐도 고의로 막 공을 움직인 거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아직 벌타가 있습니다. 내 라인을 방해하고 있는 이상한 뭐 오돌토돌한 잔디들을 수리하게 되면 라인을 개선했다라고 해서 벌타를 받았었는데 이제부터는 다 수리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퍼팅그린 안에서는 깃대가 꽂혀있는 상태에서 퍼팅을 하면 안 됐어요. 퍼팅을 했을 때 깃대를 맞고 공이 스피드가 죽어서 들어간다거나 더 멀리 지나갈 공이 뭐 튀어나와서 근처에 멈춘다거나 하면 이제 벌타를 받았었는데 이제부터는 상관이 없게 되었습니다. 롱 퍼팅할 때는 조금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벙커랑 해저드랑 다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해저드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물이 채워져 있는 연못을 이제 보통 상상을 하시는데 벙커도 사실은 모래로 메꿔 놓은 해저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용어도 조금 바꿔서 페널티 에리아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벙커 안에 있는 자연장애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나뭇가지, 돌 이런 것들은 좀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치울 수 있게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손이나 클럽이 모래에 닿아도 벌타가 없는데요. 그래도 치기 직전 헤드가 모래나 해저드 안에 있는 지면에 닿게 되는 거는 벌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분란의 소지가 없게끔 잘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벙커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뭐 예쁘게만 빠져 있으면 되는데 진짜 이상하게 빠진 공이어서 예를 들면 턱이 너무 높거나 뭐 에그후라이거나 너무 박혀버려서 정말 치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는 칠수 없습니다 라고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하게 되는데요. 기존까지는 벙커에서 선언한 언플레이어블, 벙커 내에서만 드롭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두 클럽 이내라면 벙커 밖으로도 나올 수 있게 구제 지점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뭐 어깨 높이에서 했었다가 아무 높이에서 해도 된다 이렇게 했다가 2019년부터는 다시 일관성과 단순성을 위해 무릎 높이에서 드롭을 하게끔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깨 높이에서 드롭을 하는 것과 무릎 높이에서 드롭하는 것은 조금 많은 차이가 있겠죠? 여태까지도 이 샷을 할때 제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홀에서 맨 처음으로 티샷을 하는 선수는 50초의 제한 시간이 있었고요. 그 다음부터는 40초의 제한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잘 지켜지지 않아서 뭐 경기 시간이 길면 막 7시간까지 걸리고 한번 샷을 할 때 어드레스 했다가 웨글 하고 어드레스 했다가 다시 풀고 웨글 하고 이러느라 이제 샷을 하지 않고 준비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50초가 넘어가는 이제 PGA 투어 선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샷을 할 때 무조건 제한 시간이 40초로 정해졌습니다. 몇 초 가지고 뭐가 그렇게 많이 달라질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R&A에서는 라운드당 45분 정도를 단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없어진 공을 찾는 분실구를 찾는 시간이 5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5분도 딱 재는 게 아니라 계속 찾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3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고 좀 신기한 룰이요. 거리 측정기를 대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는 경기 중에 거리 측정기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스프링 쿨러에서 그린 엣지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 따로 야디지북에 표시해 놨었는데요. 이제부터는 프로 대회에서도 로컬 룰로 안 된다고 지정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오르막 내리막 계산된 거를 뺀 실거리만 측정할 수 있는 거리 측정기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규제할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디가 선수의 뒤에서 방향 정렬을 봐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골프 프로 대회에서 플레이어와 캐디는 한 팀이기 때문에 어디를 봤는지, 이 정렬이 잘 맞는지, 얼라인먼트 같은 것을 봐줄 수가 있었는데요. 어드레스 했을 때 골반과 어깨의 정렬을 확인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2019년 어떻게 골프룰이 바뀌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프로 대회에 주로 적용되는 룰이긴 하지만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아마추어 대회에도 다 적용이 되는 룰이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고 웬만하면 이제 지키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앞으로 제가 올리는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업로드를 할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굿샷 하세요. 해프로였습니다.